이제 불교에서는 여덟 가지 이제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생로병사와 함께 이제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또 원증해고, 미운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하는 고통, 구부듣고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고통, 또 오음성고, 나에 대해 집착하는 괴로움, 이걸 이제 여덟 가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이제 차지하고 싶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 또 차지하고 싶은 물건, 재산, 집, 명예, 권력, 지위, 출세, 행복, 건강 이런 걸다 몽땅 다 갖고 싶은데 그런 욕구와 욕망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추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괴로운데요. 그런 욕망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욕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입니다. 나. 자기를 내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뭐 아상, 우리는 에고라고 하는데, 그 아상 에고는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과 마음을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지? 이 몸이 나지, 이 마음이 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어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통찰인데, 이거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이내 몸이 진짜 나 맞나를 한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통찰해 봐야 된 직접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10대 때그 몸과 지금 이 몸은 전혀 다른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라가 있고 지금도 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우리 몸을 나라고 생각한 것처럼 또 느낌도 옛날엔 난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우울함에서 벗어났다면 우울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그 생각을 쥐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언제든 내가 다시 우울해질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에 사로잡힌다든지 그렇게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모든 게다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오고 가는데 그 오고 가는 게 내가 아니라 오고 가는 걸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이 알아보는 이 알아차림이 나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의식이. 그런데 우리는 이 알아차림의 의식이라는 것은 딱히 어떤 모양이 있거나 뭐 빛깔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뭐텅 비었다, 뭐 공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진우스님 같은 분은 공적 영지십니다. 공적해서 텅 비은 허공과도 같지만 이게 하나의 영지, 수수영양하게 아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 나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의식이 아니라 이 의식이 내뭐뇌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체 편만에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식의 방편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꿈을 보면은 꿈속에서 딱 들어갈 때내 의식이 꿈의 세계를 펼쳐냈잖아요. 동시에. 동시에 펼쳐냈는데 그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다내 의식일 뿐이에요. 빌딩, 건물, 산하, 대지, 모든 우주 전체가 내가 펼쳐낸 꿈이 전부 다내 의식이 만든 꿈이잖아요. 그런데 꿈속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나고 이건 너지. 그리고 빌딩은 빌딩이고 자연은 자연이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제 나는 10년 전에 50년 전에 태어났고, 지난 50년간 어떻게 살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방금 전에 꿈속에서 딱 들어올 때 창조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는 세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부가 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꿈의 공간 전체가 의식이고, 의식이 전체 꿈의 공간으로 펼쳐진 거죠. 공적이 곧 영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하나인 나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안에 있을 땐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깨닫죠. 아, 그 우주가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냥 허망한 꿈이었구나. 근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걸 깨닫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꿈과 현실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몸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남들이 따로 있고, 우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각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어떤 그 조교 노은 개공 도일제 고핵하는 건데 이 어떤 자아라는 게 실제가 아니다라는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이 근원적인 그 욕망에서의 벗어남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거든요. 남들보다 더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못 살까 봐 두렵고, 또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두렵고, 노후가 되면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두렵고, 온갖 두려움들이 나에게는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의 진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뭐 반드시 욕망, 온갖 뭐 집착, 아까 말씀하신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진실, 진짜 내가 누군가 하는 이 진실을 깨닫는 이것만이 근원적으로 이제 답을 줄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윤회를 거듭하면서 어떤 그 우리의 습속이라는 게 업습이라는 것이 꼭 생각 속에 조그마한 것에 얼른 폭 들어가고 으뜸 속에 폭 들어가고 뭐 속에 폭 들어가고 누에 꽃이나 번데기나 비눗방울처럼 그런 속에 탁탁 자신을 가두는 데 하여튼 선수도 어떤 초고속 그렇죠. 선수는 그 무한 대자 위에 나아가 금방 또 빠지고 또 맞아요. 빠지고 또 빠지고 끊임없는 빠짐의 연속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회 아닙니까? 우리 그럼요. 삶에 맞아요. 우리의 대자 위에 그렇죠. 자유로운 거기에 안 빠져도 능이 되는 삶인데 또한 생각에 빠지고 그런 거기에 빠져 있는 한은 우리가 어떤 그 고통에서 결코 이제 벗어날 수 없다는 참 결국은 하여튼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게 없는 그 느꽃에서 맞아요. 이제 내 뜻대로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늘 즐겁다고 그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괴롭다고 그럽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데요. 괴로움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그러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이제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명확한 생각일 뿐이죠. 망상, 분별심. 왜냐면 내 뜻대로 되면 성공할 거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딱 세워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교훈이 됐다든지 뭔가를 깨달음을 주었던 일들은 엄청난 뭐 절망 속에서 어떤 새로운 걸 깨달았다든지 내가 그때의 그 괴로움이 그때는 내가 괴로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날 살렸구나. 그게 날 이렇게 깨어나게 했구나. 또 옛날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처럼 괴로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깨어난 이후로부터는 막 담배 술 절대 안 하고 몸 관리도 잘하면서 또 마음 공부도 하면서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방식, 자기 생각이 원하는 방식대로 갔을 때 행복할 거야라고 느끼는데 그건 모를 뿐이라는 거죠. 알수 있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내가 알수 있다고 고집하는 거죠. 그 남들이 그렇게 가서 성공했다고 나도 그렇게 가면 성공할 거라고 느낀다든지 또 저렇게 가면 나도 행복하겠지라고 느낀다든지 이게 삶은 정말 신비지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평생 자신이 그 공직에 있을 때 진급을 못해가지고 그걸 그만두게 된게 가장 큰 괴로움이었는데 그 괴로움이 10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 10년 동안 막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는데 나 경쟁자가 대신 올라간 것 때문에 막 분노하면서 10년을 살아왔는데 그분이 10년 후에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진급했으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나 대신 진급해서 그 자리에 가 있던 그 사람 지금 감옥 가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자리에 가면 무조건 그 일을 해야만 하는데 나도 당연히 그 일을 했을 건데 그 일을 하면 그때는 그게 아무 문제 없었던 건데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 지금 이게 이제 뒤늦게 다 잘못이라고 돼서 막 감옥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야, 저는 그때 10년 동안 나는 진급 못한 게내 인생 최고의 실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날 살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삶은 알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알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추구를 하는 거죠. 근데 뭐랄까 그 하심, 겸손한 마음, 아,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절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죠. 맡기고 살겠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아상, 에고를 내세우고 사니까 내 생각이 옳을 거라고 여기지만 그 내 생각은 망상이죠. 분별에서 나온 이 작은 나를 나라고 여기는 분별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라서 그 에고를 내려놓고 내 뜻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의 의식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진리는 모르니까 결과는 되든 안 되든 내맡긴다. 그러면 하다못해 누구는 재수를 하면 괴롭다고 하지만 재수한 건 실패가 아니라 나는 재수를 한 걸 통해 더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나중에 그것이 다른 회사 가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재수할 때 만난 사람과 평생 결혼을 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모든 것은 우리를 돕고 있는데 자기 생각은 자기 삶을 전부 다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때 판단 옳았고 이때 판단 틀렸어. 넌 이땐 잘 살았고 이땐 못 살았어. 너는 네 마누라 잘못 얻었어. 또는 너는 그때 다른 결정을 했어야 돼. 다른 대학을 갔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판단 분별해서 규정해서 자기를 옳고 그른 사람으로 또 타인을 맞고 틀린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규정하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 삶은 제법 실상의 그 촉목볼이라고 촉사이진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 드러난 이대로가 진실인 걸 모르고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게 되면 그게 옳거나 그런 무언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의 어떤 고정관념 가치관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냥 내맡길 뿐이에요. 어떤 생각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삶에 내가 괴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믿고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 어떤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것만을 선택적으로 집착하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집착의 삶? 다시 말하면 선호하되 과도한 집착하진 않는. 선호하는 게 없으라는 건 아니지만 난 짜장보단 짬뽕을 선호해 이럴 수는 있지만 난 절대 짜장면 없으면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삶을 살 때도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됐을 때 되게 자유로워지죠. 자기 생각에서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두는 그 무승자박의 그 틀에서 노연했을 때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굉장히 너무나 오묘하고 재밌는 게 우리가 가장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마 모든 일이 뜻대로 되고 희희낙낙 재밌으면 아마 이거 지금 이거 보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법상생님 목탁 소리도 아마 안 볼 거예요. 세상이 뭐 즐거운데 뭐 그거 보고 있겠어요. 세상이 뭔가 지금 괴롭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음 공부를 할 마음을 내고 그럼으로써 훨씬 더 성숙하고 이제 그런 길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양부모에게 다 버림받고 그 양부모조차도 가난하고 뭐 창고에서 이렇게 뭐 뭘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 전부 다 통하고 싶다는 스마트폰을 발견했지. 오프라 인프리 같은 사람도 뭐 14살 때 성폭행 당하고 큰 고난을 당하고 뭐 했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하고 인터뷰를 해도 다 통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것을 가졌지. 그래서 불법이 오묘한 게 장애라고 생각을 우리가 이제 그 미혹과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극적인 반전이 가능한 게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한 게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다 그러겠죠. 자기의 장애라든가 트라우마가 다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내 인생이 괜찮을 텐데 이놈의 뭐 가난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장애라든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이렇게 왼수처럼 나를 괴롭히네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최대의 마음 수양의 최대 무기거든요. 그렇죠. 그걸 딛고 이 사람이 장애물을 딱 딛고 발도둠을 딱 하고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불법의 참 오묘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중 괴로움도 있겠죠.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왔다면 우리는 그 괴로움만 없애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텐데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 덕분에 내가 깨어날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 삶이라는 시나리오가 그 괴로움을 포함한 그 완벽한 삶의 시나리오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 뭐 에카르트 톨레나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들도 한
5년, 10년 꽤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우울증 속에서 정신병원에서 막다 죽어가는 이제 사람으로 완전 시대에서 봤을 때 완전 폐인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세상에 뭘할수 있을까? 근데 나는 정말 이 괴로움이 싫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한 마음만 너무 간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너무 강하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한 마음이 강하다가 문득 깨어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어제 나는 사라졌어요. 전혀 다른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나에게 달라졌지?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그래서 막 이게 뭔가가 궁금해서 여기저기서 막 찾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불교 책이나 선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었고 이게 불이법이라는 거였구나 하면서 뭐 이게 불교 선어록이라든지 경전을 통해서 자신의 그 깨달음 이후에 보임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후의 공부를 이렇게 했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불교는 불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사실 이건 이런 뭐 오시나 스님이라는 이게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그냥 인류의 우리들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 괴로움, 지극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원해가지고 방법을 써서 깨달으라고 했다가 다 실패한 거예요. 뭐 선정주의 가지고도 실패했고, 최고 단계 선정에 간데도 실패했고, 고행주의 가지고도 실패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 이게 어찌 보면 화두죠. 이먹고 화두인데, 이러고 있다가 그냥 근 7일 만에 깨어나셨고, 사립을 목건년 마하 가서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 듣다가 일주일에서 5일에서 일주일 길어도 2주 안에 깨달았거든요. 법문 듣다 그냥 깨달았어요. 즉 수행하다 깨달은 게 아니고 방법을 갈고 닦다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깨어난 사람의 법문을 듣다 보면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심전심으로 그냥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의 조작이 아니라 무의법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르트 톨레가 깨어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즉 불교 속에서만 깨닫는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만든 이름이 불과하지. 불교는 그냥 삶 자체가 불교지. 그러니까 이름에서 불교지. 불교는 불교를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금강경에서도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그러니까 불법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진짜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괴로움 속에서 막그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가 그거조차 놔버렸을 때 문득 이 자리를 깨달은 건데 저는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르트 톨레 같은 사람만 그렇게 깨어나나 보다. 아주 희한한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던 사람이 너무 큰 괴로움 속에서 막 허덕이다가 간절하게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막 하다가 문득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이게 뭔지를 모르다가 막 찾고 찾다 보니까 내가 확인한 이 자리를 설명하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네 했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공부를 하다가 또 유튜브로 법문 듣다가 그냥 우리 선에서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자기 성품을 문득문득 확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뿐 아니라 심지어 요즘 좀 다른 얘기지만 하나의 현상이구나라고 느낀 것이 옛날에는 야, 옛날 같으면 우리 20년 전만 해도 깨닫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고행, 막 열심히 갈고 닦는 스님도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깨달음이라는 게 하나의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느낌이 들고 또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심지어는 그 기독교 천주교 신도님들이신데 지금 서양에서 뭐 기독교 이제 종교는 기독교지만 명상을 하는 또 종교는 천주교지만 명상을 하는 또 유대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괴로움을 소멸시켜 줄 만한 뭐 인문학 강의가 됐든 뭐가 됐든 마음을 열고 찾아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픈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벽이 허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기독교 독실한 분이신데 이 법문을
나도 왜 듣는지 모르겠다고. 듣다가, 그러니까, 아, 이게 참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느 날 문득 법문 듣다가,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다음부터인 게,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훤히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무슨 말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그렇죠. 정말 알겠더라고. 그렇죠. 네. 하면서 그 공부 모임에 이제 사람들한테 성경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놀라더라고 하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감동을 하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몇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야, 이게 진짜 시대적인 현상이다 싶을 정도로 깨어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어떤 벽이 사라져서 종교라는 벽도 사라지고 뭐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서로 이렇게 융섭 통합하는 어떤 이런 시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우리 이제 법상 스님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기존에 참 보기 어렵게 참 쉽게 어떤 불교의 당체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깨달음으로 깨어남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게 이제 많이 실은 이제 깨어나야 되고, 당연히 깨어나야 되고, 이제 다만 또 하나로 어떤 깨달음이라는 어떤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법상도 굉장히 이제 염려하기 때문에 그것에 또 하나 갇혀가지고, 또 막 다른 사람들과 분별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달은 그렇죠. 자와, 그리고 내가 또 대우받아야 되고, 내가 차별된 존재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처님의 어떤 당시에 상수 제자들조차도 끊임없이 부처님에게 묻고 겸허하게 또 삶의 지혜를 갈고 닦고 끊임없는 여정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하심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때 네, 당대에도 보여줬기 네, 때문에 그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뭐 지혜 제일 사리불 뭐 목건년 수보리 이런 분들 또 다 이미 아라한이 됐음에도 이제 묻고 또 가서 이제 그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조차도 유마일존자한테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분들의 그 법상 없이 하는 공부심을 보면은 참 지금도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또 이제 우리는 깨어남을 정말 정말 콩 볶듯이 이렇게 깨어나는 시대가 당연히 와야 되는데 또 하나 자기 세계에 또 갇히면 네, 그것이 또 그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요즘에 제가 이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우스님이 말씀하신, 견성, 도노, 점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견성이니, 일별이니,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좀 갖췄다. 이제 입문한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이걸 가지고 깨달았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성철 스님께서 아마도 몽중 이련이 이런 얘기를 세 가지 이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거 자체가 절대 진리라서 아마 그러셨다기 보다는 당신이 얄팍하게 자기 성품 한번 살짝 본 거 가지고 깨달은 도인인 양 아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 끝나선 안 된다. 이제 공부 시작이다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 그게 맞는 것이 이 자리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습의 문제는 오래오래 가서 예를 들면 한 3년, 5년, 6년 지난 깨달은지 한 본인이 깨닫다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지 한 5년, 6년 지났는데도 막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이 습이 조복이 안 된다. 이렇게 화나는 습관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막 욕심이 확 무한한 자비로움으로 막 모든 사람에게 무한히 자비로워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 나는 또 뭔가 세상이 막 환히 열리고 막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체험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360도 돌아와서 그냥 이 당연한 아무렇지 않은 이 누구나 매 순간 100% 쓰고 있는 그냥 이 평상심이라서 이상하거나 색다를 게 없고 전혀 내세울 게 없고 이게 주장할 게 없고 이게 이제 저절로 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더 높아졌다라는 상이 생길 수가 없는 왜냐면 나만 가지고 있는 거면은 그럴 수 있을 텐데 100% 모두가 다 이렇게 그렇죠. 부처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이비 애도라는 게 이게 자신을 밑에 사람과 다르게 느끼게 자꾸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어떤 뉘앙스를 자꾸 풀린긴다든지, 그게 딱 봐도 사이비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법은 그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오래, 그야말로 그 이후부터 이제 진짜 수행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할 때도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 말씀처럼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늘 관하고, 또 법문을 늘 가까이 하면서 부처님께 늘 사립을 목건년도 질문했듯이 늘 이 법을 그때부터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견성하고 나서 퇴보되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도다, 뭐 도인이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는 이제 그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근원에서는 뭔가 확 달라져서 이제 공부에 재미가 이제 느껴지고 힘들지 않게 이제 공부를 내가 오래오래 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건 있지만, 늘 이제 마음에 어떤 좀 미진함 이런 것에 의지해서 두고두고 공부를 해서 이제 삶 속에서 푹 익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도인이 됐어도 이제 아직 업습을 조복받지 못해서 남들이 봤을 때 하, 저 사람은 정말 부처님다운 자비심과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구나, 되지 않아서 남들이 그렇게 봤을 때가 그런 것이지, 우리 불교계 안에서도 스님들 가운데 이제 그 젊은 스님들과 대화 나누면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절에 노스님 중에 한 분이, 아, 이 견성을 하셨다, 도인이시다, 이런 걸 이제 절질마다 가끔씩 이렇게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 젊은 스님들이 그분들을 보고 쉽게 말해서 조금, 그런데 도인이라는 분이, 아, 현실을 보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뭐, 조금 뭐, 욕심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조금, 좀 이렇다, 약간 갸웃갸웃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단박에 부처님처럼 그렇게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부가, 그러니까 공부 됐다 안 됐다라는 것 자체가, 경계를 두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또 우리를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공부 됐다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사 스님이 이 제자한테 그러더래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야, 내가 한 소식 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랬대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스님한테, 제자가 스님한테, 스님, 저만 알고 있을 테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괜히 욕먹어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푹 익어가서 그랬을 때 정말 이거 공부인 거지. 그래서 정말 그 법상,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에게는 진짜 제일 그 위험하고, 그 법상이 생긴다면 그건 진짜 공부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요. 부처님 이후에 최상근기라는 육조 대사님도 참. 그럼요. 15년 맞아요. 동안이나 그럼요, 사냥꾼 틈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참, 자기를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훈숙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언뜻 이제 본 거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럼요, 일이죠. 여튼, 어찌됐든 그래도, 여튼, 이제, 보고, 하여튼, 이런 것 자체만도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이 귀중한 귀하죠. 거죠. 제가 늘 이제 옅어지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옅어지는 삶을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옅어지는 삶을 일단, 그렇게 자기가 아직 넘어야 될, 훈습해야 될 과정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답답하게 마음 끌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그것만 해도 미꾸라지 용되는 거죠. 하여튼 미꾸라지 용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아. 사람은 누구나 불행을 피하고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법상 스님의 관점은 상당히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불행이 없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불행이 없는 행복한 삶,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고, 불교에서도 뭐랄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삶,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요즘 말로는 자신이 이제 가슴 뛰는 일, 자신이 열정이 이끄는 일을 마음껏 해라. 불교는 무조건 그 세속적인 일은 다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속, 현실이 바로 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현실에 있는 이대로의 어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이 일에서 어떤 자기를 빼고, 또 이 일에서 과도한 집착심을 빼고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 내가 또 배워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이 꿈이라는 현실을 뭐 그야말로 유희삼매로 재미있게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열리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상황이 크게 이제 변화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면 난 행복할 거야. 예.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내 외부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런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외부적인 상황을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바꿀 수 있다? 예. 그거는 100%일 수가 없죠. 예. 바꿀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어서 예. 그럼 도대체 어느 부분은 바꿀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바꾸지 못하느냐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니 모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에서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야 되겠으면 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내맡겨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수용하고 삶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나쁜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것도 제안이 왔으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부처님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구체화시키셨냐면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별 없이 산다고 해서 옳다 그러다 아예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건 잘못됐다 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세 번을 반복해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거나 그 상황이 안 바뀌거나 그 조건이 안 바뀔 때는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뭐 제자가 당신하고 둘이서 시봉해서 어느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중간에 제자가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 수행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 그래도 저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세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너 이렇게 이렇게 수행해라 하고 혼자 가시고 뭐 속가족이 멸망할 그러니까요. 때도 세 번을 왔는데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사실은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처럼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없는 게 아니라 판단은 그대로 하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행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을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조건을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좋다. 예. 그러나 예. 세 번을 했는데도 안 되면 이 말은 예. 뭐냐면 안 될 인연이라면 예.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 보살님들이 보통 이제 중년의 뭐 아주머님들께서 예. 남편이 예. 나는 딴 건 다 좋은데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예. 막 죽을 지경으로 괴롭다. 남편이 예.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민다고 하시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예.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그런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데도 이걸 못 알아주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세 번이 아니라 30년을 그러셨잖아요. 30년을 그랬는데도 남편이 술 담배를 한단 말이죠. 예. 아,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그래봐야 이제 싸움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인정하고, 네. 아, 사실은 80, 90까지도 담배를 맨날 달고 살아도 폐가 멀쩡하신 분도 있거든요. 인연에 네. 따라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내 고정관념으로 술, 담배를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아무리 그게 네. 옳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게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비칠 수가 있죠. 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 너는 네. 공부해야 돼 아니면 뭐 해야 돼 하는 것도 아무리 옳아도 엄마가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그걸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면 그건 아이를 향한 폭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순수하게 노력을 하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 노력을 하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응무수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내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 집착해서 머물러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를 가두고 남들도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승자박으로 묶이는 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면 뭐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네. 부처님처럼 최고수는 세 번인데 우리들은 그래도 30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좀 그렇다. 내려놓읍시다. 근데 300번, 3000번 평생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랍비 유명한 그 신학자의 기도 중에 하나가 그 도저히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게 이제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러네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 좌우 이념적인 대립이 있어서도 왜 이렇게 같은 사회, 같은 세상을 두고도 이렇게 달리 볼까? 마치 딴 세상처럼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대립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분별의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자체가 분별, 우리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의식, 생각, 이거를 분별심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분별은 나누어서 구별한다. 그러니까 얘가 아는 방식, 세상을 아는 방식은 둘로 나누어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무인도에서 내 혼자만 평생 살았으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라는 어떤 남자와 상대된 여자가 있을 때 내가 아 남자구나를 알고 나보다 큰 누군가를 봐야지만 그 비교해서 내가 아 내가 작구나를 알듯이 이 아른 아르마리는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만 이게 둘로 나누는 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인간들의 어떤 분별지라고 하죠. 분별지. 네. 분별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별지는 아무리 깊이 있는 분별지가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분별해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무분별지라는 그 근원의 어떤 지혜, 이 자리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지혜라서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동안은, 분별지 속에 갇혀 있는 동안은, 그거는 그 망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본래 어떤 근원적이 본질적이지 못하니까. 왜 이건 둘로 나누는 거니까. 아, 나와 적을 둘로 나누고, 이쪽과 저쪽을 둘로 나누고, 좌우를 둘로 나누고, 뭐 보수 진보를 둘로 나누고. 그죠? 둘로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 제도도 그렇고, 그렇게 둘로 나누는 이런 어떤 것이 되게 자연스러웠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깨이는 시대고 뭐 융합통섭해서 서로가 이렇게 막 넘나드는 시대이듯이 이제 정치도 그렇게 이제 어떤 딱 나누어 가지고 이쪽 진영 이쪽 진영에 갇힌 의식을 가지고만 이제는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요즘은 뭐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사회가 일반인들이 이제 종교 또 종교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걱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치가 사실은 더 앞서서 이렇게 좀 열린 분별에 갇히지 않고 내 생각만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거에 갇히지 않고 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보수의 극단이거나 진보의 극단이라서 서로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마음이 열린 사람이 이 사람은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누군가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훨씬 잘 듣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음을 열고 있어야만 상대도 나를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좀 갖춰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어떤 진영의 논리 이런 걸 떠나서 좀 이제 열린 시대답게 좀 이제 어떤 그 무분별지라는 그런 쪽에 조금 가까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정도죠.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제 마음을 관하는 수행, 관법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이제 마음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데요. 번뇌망상도 보통 마음이라고 그러고, 불성 번성도 마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란 무엇이고, 마음을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입니까?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이제 그 경전에도 그냥 마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떨 때는 그 중생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본래의 마음, 부처의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이제 대승 기신론이라는 곳에 보면 이제 이 일심이라고 한 마음인데 이것이 이제 일심 이문이라고 해서 그 진여심과 그 생멸심으로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여심은 부처의 마음, 본래 마음이라면 이제 생멸심은 이제 중생의 마음 이거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분별심은 중생의 마음이고. 둘로 나누는 마음이고 분별, 생멸심은 중생심이고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고 진여심이라는 게 바로 무분별지 무분별심 만야지혜를 갖추는 이런 마음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로 셋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서 보니까 나와 너 옳고 그름 이런 게 둘로 셋으로 자꾸 나뉘는데 우리 불이법이라고 말하는 이 진실의 측면 이 진실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가 쉽게 말해 통으로 이제 둘이 아닌 하나인 어떤 그 진실, 그게 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중생심이라는 분별심을 잘 알아차리면, 분별심이 내가 이렇게 분별을 해서 허망한 분별을 일으킨 다음에 분별을 끌려가게 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자마자 좋다거나 싫다라고 분별을 하고, 좋은 건 취해서 집착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건 미워가지고 밀쳐내려고 애쓰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행복하고 또 안 되면은 막 화가 나고 탐진치 삼독이 여기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제 중생심인데, 아, 취하려고 해도 괴롭구나. 버리려고 애써도 괴롭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의 조작을 했을 때는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는 거. 그래서 이 자기의 분별을, 자기 망상을 자각하는 일이 불교의 좀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분별이었다는 사실을 탁 자각하게 되면 그 분별에 속지 않는 거죠. 자기 분별을 쓰긴 쓰지만, 현실에서 내가 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말은 하고 쓰긴 쓰지만, 거기 내가 근원적으로 묶여있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옳고 그름을 쓰되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는 상황, 그게 이제 무분별지라고 할 수 있죠. 무분별심이라고. 그러면 이게 분별지를 탁 깨닫고 보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런 말에서 파사현정이라고, 이제 삿된 거를 깨뜨리면 현정, 바른 것은 본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본래 드러나 있던 바른 것이 드러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삿된 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삿된 것이 바로 분별망상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망상을 깨뜨리면 드러날 바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이 따로 드러나 있거나 뭐 무슨 성품이 따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이게 저기 불교도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불성 자성 뭐 본래 면목을 얘기하니까 힌두교 아트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불성이 실제 있는 뭔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불교에서는 음병요약이라고 해서 병이 있는 사람에게 약을 주어서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그뿐이지.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병 나은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그걸 보고 열반이니 해탈이니 부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병 나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병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현실을 사는 거거든요. 현실로 완전히 돌아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분별망상을 거두게 되면 어떤 불성을 이제 방편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한 선이라는 어떤 놀라운 방편이 소, 견성, 불성이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확인한다, 그리고 그거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 방편을 썼지만, 사실은 그 또한 우리 법화경에 보면 화성의 비유라고 있거든요. 네. 거짓된 성을 만들어서 야 여기까지만 가자, 여기가 부처 자리야. 근데 사람이 가고 나니까 야 이건 가짜였어 하고 이제 싹 쓴다고 하는데, 시부도에서도 소를 봤다가 나중에 소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듯이, 이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음도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불교는. 그래서 그냥 자기 분별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별을 깨달으면 분별 없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분별을 마음껏 쓰면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그냥 삶을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고 나면 돌아와서 내가 부처 행세하고 사는 게 아니고, 주부가 깨닫고 나서 똑같이 주부로 아침부터 이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자식 밥 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다만 그 번뇌, 자기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은 채 분별을 쓰면서 그게 이제 진정한 자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스님께서 지금 이제 분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문별지라고 그러니까, 그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도 말고, 그냥 똥 집어먹고 된장에 채소에 채와부터 된장을 주라는 말이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분명히 분별하고 하되 사로잡히지 말라. 그렇죠. 여기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무슨, 이게 뭐 각기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이것은 귀하고 천하고 뭐 이런, 이것은 청화밭에 가면 똥이 귀한 것이고, 우리가 밥상에 오면 된장이 귀한 것이지, 이게 본분상에서 이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말 그걸 가지고 다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지, 뭐 똥된장을 구분하지 말고 그럼 멍청이가 되란 말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사 분별도 하고 살아가는 것에 아주 야물딱지게 살아갈 필요도 있고 잘 하는 것인데, 그것에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뭔가 그것에 막 속에 번데기처럼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거기다 또 뭐
아방공을 차려가지고 이것이 세상 전부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고 네 것이 옳으니 내 것이 옳으니 이러지 말라는 것이지. 네, 네. 네, 이제 굉장히 그 대목이 있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불교는 지고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바로 첫 번째 진리, 이제 즉 제법 무아, 내가 이제 없다, 내 것이란 없다. 이것에서부터 탁 막혀버리거든요. 이제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없다니.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게 말은 안 하면서도 속으로는 딱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왜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알고 또 생각하고 이런 내가 나까지 완전히 뭐 다 없다. 이제 완전히 뭐 그런 것조차 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중도로 이제 진리를 항상 설하는데 중도라는 것은 뭐 유무 중도라는 말이 있듯이 이 나라는 참나가 됐든 아니 불성이 됐든 아니 진실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있다라고 말해도 이게 분별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죠. 이 진리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분별 너머에 분별 그 밑바탕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있다라고 해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하려니 무아라 공한데 또 없다라고 하려니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일 있죠. 무아라고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갖다 그냥 뺨을 한 건데 이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텅 빈 공안 가운데 이게 늘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 작용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아까도 앞에 선물했듯이 색, 수, 상, 행, 식을 불교에서 나라고 하잖아요. 색은 내 몸이고 수, 상, 행, 식은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렇게 이제 몸과 마음을 우리는 나라고 하는데 몸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몸이 진짜 나라면 몸 가운데 어느 게 나냐. 근데 뭐 과학에서도 뭐 7년에 한 번 세포가 다 바뀐다고도 하고 뭐 미립자는 뭐 10의 마이너스 23승 초에 한 번씩 생멸을 반복한다. 뭐 아주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인 것이 아닌 건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이 뭔가 또 완전히 아니라고 할래니 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몸을 지탱한 뭔가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힌두교 아트만 같이 뭔가 어떤 하나의 알갱이가 계속 남아가지고 윤회도 하고 그런 주체로서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느낌, 생각, 의지, 느낌도 계속 왔다 가고 생각도 계속 바뀌고 의지도 옛날에는 저걸 좋아했다 의지가 바뀔 수도 있고 의식, 자기 생각, 분별심도 이런 분별을 하다가 저런 분별로 식의 증장이라고 해서 의식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증장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그 해체해서 살펴보면 몸도 마음도 아, 그 어떤 것도 진짜 나랄 게 없구나라는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진짜 나랄 게 없는데 완전히 없느냐. 내가 우울함이 내 인생에서 어느 때 나 20대 때 너무 우울했어. 근데 30대 때 벗어났어. 그러면 20대 때 우울함이 왔다가 갔는데 그때는 나는 우울해라고 생각하고 우울함이 떠나고 나면 아, 나 이제 안 우울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울함이 왔다 간 건 그냥 손님이 왔다 갔단 말이죠. 우울함이 왔다 갔고 이제 우울하지 않은 마음이 또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울함은 그냥 왔다 가는 것 뿐이죠. 인연생 인연멸로 왔다 가는 거지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죠. 생각도 왔다 가죠. 근데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한 줄 알잖아요. 난 우울해 하고 우울하지 않을 때 난 우울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뭔가가 여기 있으니까 그 우울함이 왔을 때 우울함이 왔는 걸 확인하는 누가 있잖아요. 우울함이 떠나갈 때 떠나 아 우울함이 난 이제 없어졌구나 하고 아는 놈이 있단 말이죠. 그 뭐 말하자면 이제 근원적인 어떤 뭐 주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진정한 자기가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늘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 진정한 자기 이것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늘 여기서 이렇게 살아 내가 생각하나 할 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하면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서 내용을 분별해서 이 생각은 옳은 생각이고
저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라고 하는데 옳은 생각, 틀린 생각이라는 내용을 쫓아가기 전에 그 바탕, 배경에서 그 생각 하나가 올라왔다는 그것 자체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게 확인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매 순간에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볼 때 보이는 것들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으면 들을 때 들리는 소리의 내용을 쫓아가서 분별해가지고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싫어하지 않으면 첫 번째 자리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일의제 첫 번째라고 부르는 게 첫 번째 자리에서 이 소리를 먼저 듣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거는 새소리구나 저거는 무슨 소리구나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게 갓난아기도 이게 새소리인지 뭐 뭔 소리인지는 분별은 못하지만 이건 안단 말이죠. 이걸 알고 갓난아기도 눈앞에서 칼을 들고 도둑이 와서 이렇게 칼을 들고 들이밀어도 갓난아기 이게 도둑인지 뭔지 분별은 못하지만 그게 뭔가 왔다는 거 아니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견문각지한다는데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아는 이런 모든 작용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사실은 이게 이 첫 번째 자리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우리가 막 분별 온갖 분별로 몰아가고 우리는 그것만을 알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 분별에서 안 대상만 그러니까 뭘 보면 보자마자 이거구나 저거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이게 대상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항상 보면 보자마자 본 대상을 떨어져서 좋은 건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밀치고 싶고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리는 좋은 소리니까 더 듣고 칭찬은 더 듣고 싶고 비난은 듣기 싫고 이게 소리를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면서 좋고 싫고의 놀이에 빠져 분별의 놀이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세상의 복잡다단한 취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게 복잡하게 산단 말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늘 고요하단 말이에요. 고요하지만 생생하게 깨어있다. 볼 때 볼 줄 알고 들을 때 들 줄 아는 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어떤 이 마음을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근데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오온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나 이거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관념이 아닌 것이 부처님도 이 법은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자신을 자등명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 감정이 진짜인가? 이 감정을 지켜보면 분명히 감정은 왔다가 가버려요. 생각도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거든요. 몸도 왔다가 가버리거든요. 몸이라는 것도 똑같은 대상이에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보이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뭐랄까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바깥에서 저쪽에서 빵 하는 소리가 났다면 여기 있는데 저 한 1km 바깥에서 빵하고 소리가 난 게 여기서 알아차려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내 귀가 있으니까 저 소리가 있고 저 소리가 있으니까 내 귀가 있지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서만 존재하지 하나만 있으면 상대는 없잖아요. 이게 연기법인데 즉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말은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주관이 객관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주객으로 둘로 나눠서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나는 이 하나에 이 들음 하나 이 봄 하나 이 주객을 둘로 나눌 수 없는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나면 저쪽에서도 바로 또 알아차리고 저쪽에서도 바로 그러니까 위치가 없단 말이죠. 이 마음자리는 그래서 위치 없는 찬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위치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하는 이 어떤 뭐랄까 이 진실 이것이 또 따로 어떤 뭘로 따로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라는 이름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한번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초기 불교에서는 분별만 거두면 그뿐이다. 그래서 그뿐인 그것을 그냥 굳이 말로 표현하면 열반, 해탈, 자성참정심이라고 그냥 이름 붙일 뿐이다. 근데 그걸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이걸 열애장이니 일심이니 한마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렇게 말만 바꾼 것이고 그게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것 때문에 열애장 사상이
쉽게 말해 뜨질 못했어요. 아, 뭐 중간과 유식 같은 것만 됐죠. 근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니까 중국에서는 아트만 사상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것을 있던 풍토에서는 막 아트만과 비슷한 것 같은 용어를 쓰는 걸 소설화치기 싫어했지만 중국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 이 불성 이렇게 내세우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성, 벌레 면목 이런 말로써 방편을 딱 전면에 내세우고 등장한 게 이제 그 선불교 실천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계가 없고 무한하고 분별 이전에 이 무한한 이렇게 본성 자리를 또 오해할까 봐 이제 선사들 무일물이라고 그러고 예, 하나도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분별 이전에는 이제 뭐 그 우리가 뭐 뜰 앞에 잤나 뭐니 똥막대기니 뭐 삼석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일 뿐인데 그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일체가 분별 이전에 천하가 다 법 아닌 것이 없고 다 법계 그 자체인데 또 사람들은 삼석은이 또 그것만이 깨달음이고 예, 예. 오직 또 뭐 저기 뜰 앞에 잣나무가 깨달음이냐 딱 그 순간에 이제 깨달음하고 참 천리 만리 멀어져 버린 예, 것이죠. 맞아요. 딱 그게 또 뇌꼬치처럼 그것에 딱 사로잡힌 어, 이상 그래서 그 잡힌 것을 놔라 하는 것을 의미로 이제 무일물이라고 그러고 예. 또 이제 선사들은 뭐 이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이제 네. 오직 부처를 잡으려고 묶여지려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일체 모든 것에서 벗어나도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마음을 하려면은 진짜 마음을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불교가 다 본성, 자성, 본래 면목을 자꾸 주장한다. 그러니까 선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랑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네. 그건 이제 선어록을 좀 자세히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선어록에는 본래 무일물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선사 스님들이 네. 마음도 없고 깨달음이라 할 것도 따로 없다라고 네. 해서 무심이고 일심이고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웠다가 깨뜨리는 걸 자제하게 끊임없이 그렇죠.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뜨리기도 한단 네. 말이죠. 아까 마조 스님이 즉심즉불이라고 했다가 비신비불이라고 했다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아 진짜 본래 면목이라는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렇죠.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로 초기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중적인 네. 관점을 맞아요. 가지고 이제 선불교를 그냥 아트만 사상의 후계자다 같은 네, 식으로 맞아요. 하여튼 그 정말 전혀 선어록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저도 이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 보면 의외로 그런 식으로 큰 스님들은 전부 다 그 네, 네, 네. 엉뚱한 지금 뭐 저기 이제 아트만 얘기를 하시는 것뿐 이런 식으로 근데 큰 스님들이 꼭 네, 네. 그걸 그 초기 불교의 언어를 몰랐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한가를 덩어리가 있다고 지금 네, 그건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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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네, 네. 폄하하시고 하시는 네.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